You, as an entrepreneur, might have a great idea, but what's that great idea without bringing it out to the market? That's where Plug and Play comes in. As more and more corporations were coming to Plug and Play and seeing what we're doing, and we went beyond just having an accelerator program, we created innovation platforms, which are all focused on business development with our corporate partners. We have plenty of entrepreneurs in residence and mentors that can lend a helpful hand and give an advice to our founders about what we do with these innovation platforms. You know, really good at innovation with startups and bringing them together to create value together, I think is a great model. We actually cover most of the biggest industries that are out there. It varies from insurtech, fintech, enterprise solutions, all the way to some more technical industries like agtech, smart cities, automotive, industry 4.0, and others. And we have offices all across the globe.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누나 미셸입니다. 저는 오늘 실리콘밸리에 있는 Plug and Play 테크 센터를 가거든요. 제가 지금 한국 외대에서 하는 글로벌 CEO 과정 4주를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해보세요. 아직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외대 글로벌 경영자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장소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인데요. 그곳이 바로 실리콘밸리 본사를 둔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다가 자본을 투입하는 데 집중하는 회사로서요.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0년까지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로서 연평균 929건의 거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건이 되는 거죠? 엄청납니다. 이 회사 현재 Asset Under Management, 한국말로는 운용 자산은 500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곳을 가는데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드디어 왔습니다. 뒤에 이제 회사 저기가 프론트 도어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이곳이 15만 스퀘어핏이고 3스토리 3층 건물입니다. 2006년에 이 건물을 오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러그앤플레이 텍센터에 왔는데요. 저기가 엔스트런스거든요. 스타트업 엑셀레이트는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해서 자립하는 리소스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리소스들은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스타트업이니까 누군가의 그런 가이드, 티처, 튜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멘토링을 하고요. 이미 비즈니스를 했던 현장에서 뛰고 있었던 경험자와 연결을 해줘가지고 사업 운영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미 왔던 길을 제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자들을 연결해 주시는 멘토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머니죠. 바로 머니를 또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좀 더 멋있게 말하자면 자금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스타트업들이 처음에는 돈이 없잖아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투자자들을
연결해줘서 추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끼리의 고민을 서로 툭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킹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파트너라든지 고객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엑셀러레이터가 그런 장소로 할 수 있는 허브가 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은 바로 워크샵입니다. 지금 조만간 들어가 보면 엘리베이터도 워크샵 같은 것들이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뭐 사업 전략, 마케팅 전략, 재무 관리. 사업을 하다 보면 나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그 사업은 아무리 정말 좋지만 보석 같은 아이디어이지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한 도와줄 수 있는 교육, 워크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또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 뭐 프로핏 앤 로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품 개발 및 기술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이런 건물들, 피지컬한 데서 건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무실 오피스를 렌트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고규 경제의 WeWork하고 뭐가 틀리느냐? WeWork는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그 안에서 네트워킹이지 이런 아까 전에 했던 멘토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워크샵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단순하게 렌트 공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상호 임대 공간 비즈니스가 아닌 것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는요 자산이 500밀리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파운더이자 CEO는 이란 이민자가 세운 회사인데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시미드 아미디?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미드 아미디인데 이 사람이 1979년에 이란 혁명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여기에서 Manufacturing and Real Estate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을 약간 가미한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볼 때 current 현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이래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인사이트를 내 안에 인사이트를 키우면 돈 벌 기회가 와도 인사이트가 없으면 돈 벌 기회가 내 앞에 찾아와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없었어. 없었어. 근데 알고 보면은 내 안에 인사이트가 없었던 거죠. 자, 저의 상상력을 이제 좀 붙여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비즈니스가 이제 그 매뉴팩처링 하고 작은 리얼 이스테이트를 샀어요. 1979년에 이란에서 미국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뉴팩처링도 하고 자그마한 부동산 오피스 빌딩을 샀어요. 1988년도에 샀다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오피스 빌딩이니까 들어오는 회사는 당연히 어떤 회사일까요? 작은 회사들이겠죠.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IT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사라졌잖아요. 이 사람의 그럼 당연히 이제 회사들이 무너져 가고 렌트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똑같겠죠. 자기 세입자가 이제 렌트를 못 내는 회사들이 되니까 이 아저씨가 보통은 어떻게 해요? 렌트를 못 내. 그러면 어때요? 그냥 당연히 나가라고 그러겠죠. 이 아저씨는 근데 자기 세입자들하고 이제 뭐 하는지 비즈니스도 들어보고 뭐 걔네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었어요. 다. 조그만 비즈니스. 근데 이 사람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투자를 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의 상상력입니다. 시나리오예요. 렌트비를 봤을 때 이거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다. 그러면 렌트비를 뭐 안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돈을 조금 투자를 한다든지 그때 조금 닷컴 버블이었으니까 어땠어요? 그때는 돈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다 캐시를 움켜쥐기만 할 때. 그때는 5,000불도 엄청 크고 만불도 엄청 클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가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왜? 렌트를 안 받아서? 그게 아니죠. 어차피 닷컴 버블에 다 회사들 망했어. 다 지금 사무실 비어 있어요. 이 아저씨가 얘네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내보내도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empty, 비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굉장히 똑똑한 거야. 어, 들어봤어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비어 있어야 될 건물이니까 걔한테 그대로 주고 뭐 렌트를 뭐 얼마를 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지분을 렌트비는 안 내고 내가 그 대신 너희 회사에 지분을 얼마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 회사가 얼마라고 했죠? 5천억이죠. 개인 재산은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회사들이 무슨 회사들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구글, 페이팔, 로지텍, 그 다음에 데인저도 있고 드롭박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 투자를 할 때 회사의 현재 상황과 누가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파운더의 정신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멀쩡히 있다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은 우리의 영역도 아니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파운더, 회사를 창설한 사람의 정신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뭐 전쟁이 났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흥분을 좀 하네요. 제가 조금 흥분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클 지인이 마이클이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국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 젠센왕이 왔대. 젠센왕 아시죠? 젠센왕. 그 엔비디아 CEO가 온 거예요. 파운더인 자 CEO가 그 사람 회사였는데 칩을 사달라고 온 거예요. 부탁하러 이제 칩, 자 뭐 우리 제품 사주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던 때였던 거예요. 지금 그 한국 회사는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럴 때 만약 그 젠센황이 찾아와서 자기의 칩을 사달라고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비록 칩은 안 사더라도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그때 투자했으면 그 아저씨는 대박 논하지 않았겠습니까? 응? 내게 황금 거위가 찾아왔는데 그때는 돌아다니면서 할 때니까 조금만 도와줘도 그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갈 때가 아니었으니까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을 볼 때 현재 모습을 보지 말고 응? 그 사람의 대화하면서 철학, 정신, 뭐 야마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내 눈을 좀 키워야 된다. 내가 이래서 아직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나 봐요. 아직 인사이트가 없어요. 인사이트. 이제 조금 알았어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은 3층 건물이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웹사이트도 있고 각종 진행하는 세미나들도 그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는 실리콘밸리 서밋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이 건물 렌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렌트한 애들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또 보고 이런 거잖아. 시간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뭐 렌트 내는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알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내가 내 밑에서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무실 무슨 빌딩 주인으로서 얘한테 렌트 주면서 돌아가는 디테일들 같은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 하면서 두고 보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내려보면서 아래로 어느 녀석이 넥스트 빅 구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얘가 어느 애가 진짜 프로핏을 할 것인가 진짜 내 수족관에서 내가 키우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저씨 짱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의 커리어는 그냥 부동산 스몰 오피스 빌딩 임대업자였어요. 그런데 그 초기에 그 내 세입자에게 투자를 했던 게 이 사람의 인생을 커리어를 바꿔서 이제는 그냥 벤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의 커리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걸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이 빌딩을 왔을 때 감동했습니다. 내 건물에 왔던 애들이 구글, 페이팔, 로지텍 그 다음에 드롭박스 또 하나 데인저가 있었어요. 데인저가 뭐 하드웨어 디자인하는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 회사도 있고요, 투자 회사도 있고 있습니다. 저기에 두산 밥캡도 보이네요. 두산 밥캡.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벽에 보시면 여기 크게 따로 돼 있는 애들 있죠? 바로 초기 아저씨 사무실 세입자, 로지텍, 페이팔, 구글. 제가 얼마 전에 페이팔 초창기 CFO도 봤어요. 만난 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인터뷰도 찾아보면 결국은 파운더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투자, 세콰이아 투자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파트너로 가서 세이 헬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투자 이야기를 읽어보면 결국은 파운더가 제일 중요하게 본다, 그 파운더의 정신,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렌트되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 아저씨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이 건물에서 제일 많이 보는 단어는 바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 혁신. 저희는 쓰는 공간이 2층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안에서 쓰는 오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들어갑니다. 1층에 이렇게 있고, 또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문객들한테 벽에다가 글을 쓰게 할 수 있, 글을 쓰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사진까지 넣어주고, 여기 한글도 보이죠? 뭐 한규진이, 한동훈이가 여기 왔다, 2024년 1월 6일. 이렇게 방문객들에게 이 벽에다가 자기가 왔던 것이라든지 쓸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뒤에 여기 왔다가 하면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저기 하나 있네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개발자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래서 이 벽에다가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빈칸이 많아요. 미국 실리콘밸리 우아 신난다. 이거 누가 썼는지. 소심하게 썼네요. 우리는 성공한다. 거의 보이지 않게 썼어요. 그 다음에 휴먼 네트워크의 새로운. 그래서 여기에 벽이 많으니까 아직도 쓸 공간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면 이제 이벤트 소식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네트워킹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있고, 여기 세션, 이렇게,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 키치 세션, 이렇게 교육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글로벌 이 과정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Pick up my phone, I shouldn't check again. But here we go, jealous of all my friends. They've got it figured out, I don't. Stuck on a loop, getting all in my head. So much to do, I can't count the endless hours I've spent, I'm failure prone. Time's always been an enemy, scaring me half to death. I fell asleep at 17 and woke up 30. So I let me down, unfulfilling expectations, wishing I could be complacent. But I'm freaking out, count for hours, years I've wasted. Thought I'd be happy now. Be try to deny I'm here. How is my life? Everything I feared, running this maze with no way out. No. Has it all been a lie? Am I deluding myself? Put it all on the line or put it all on the shelf? Tell everyone I'm fine when I really need help. 'Cause I'm too